오늘 오랜만에 안경 컨텐츠 하러 왔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먼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저희 지인분들도 그렇고 고객분들께 권해드렸을 때 되게 좋은 반응들을 얻었던 안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모델들 중에 되게 괜찮은 피드백들이 있었던 그런 안경들 위주로 제가 조금 추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사실 이제 가을 볕이 또 되게 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선글라스에 대한 수요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즐겨 착용하고 있는 선글라스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JTO 제품인데 네네. AR이라는 아넬형 쉐입의 선글라스예요. 보시면 네. 이 핑크 클리어의 진한 그린 선글라스 렌즈 조합을 저희 그 민족 이사님께서 네네.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블링크랑 일하는 되게 초창기 때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되게 조합이 좋고 생각보다 과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맞아요. 사랑을 받고 있는 제 주변 지인분들도 실제로 제가 권해드려서 네네. 여러 구매하셨어요. 이 조합으로 저도 핑크색 시트 컬러가 약간 빈티지하게 있는 그런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데 은근 안 과하더라고요. 뭔가 네네. 핑크색 하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저도 딱 핑크에 그린 변색 렌즈 착용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옆에서 봤는데 되게 잘 어울리셔서 네. 아마 구독자분들도 보셨을 때 굉장히 매력있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글라스라는 게 네. 굳이 이 그린 컬러 렌즈를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다양한 컬러 렌즈를 조합하실 수 있으니까 이 핑크 클리어에 한번 다양한 선글라스 렌즈들을 조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큰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안경은 사실 신우 씨도 네네. 잘 아실 네. 제품인데 메가네아 스트라이크라는 네. 비스포크 안경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사실 비스포크 행사를 또 주관했고 신우 씨께서도 네네. 저희 그때 행사 기간에 오셔가지고 또 비스포크 안경 경험해보셨잖아요. 지금 네. 착용하시고 있는 모델도 그 비스포크 안경인데 이 스트라이크 브랜드의 레디메이드라 그래서 네네. 저희 왜 맞춤 수트 같은 경우도 맞춤 네네. 수트, 비스포크 수트가 있고 RTW 라인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이 쉐입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론칭을 네.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스트라이크 제품들을 보면서 느낀 게 기존의 이 안경씬이 사실 되게 비슷한 쉐입의 안경들을 많이 저희가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한끗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시트의 컬러라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명확하게 요즘 여러 현행 브랜드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디메이드로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사이즈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분적으로 조절이 돼서 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비스포크 행사 때 느꼈던 건데 나만의 안경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안경은 1mm의 미학이라는 그런 말을 그냥 흔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생각해요, 저는. 다음 안경은 이 제품은 제가 매장에서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좋은 반응을 얻었다기보다는 네. 저희 매장에는 취급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기는 해요. 신우 씨도 즐겨 착용하시고 있는 네. 이제 하쿠자 메가네의 스몰 스콧이라는 네, 안경인데 제가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하쿠산 매장에 방문했다가 전면부에 리벳도 없고 되게 깔끔하고 담백한 이 검정 뿔테 안경을 봐가지고 그때 제가 매료돼서 구매해서 이제 착용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화려한 어떤 안경들에 조금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는지 네네. 이렇게 담백한 검정색 뿔테 안경에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워낙 하쿠산 메가네를 너무 좋아해서 저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이 코 라인과 옆 라인과 되게 매력적으로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블랙 안경이 확실히 무난하고 절제되고 뭔가 모던한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벳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좀 미니멀 입으시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하쿠산 되게 좋은 게 일단 착용감에서 안경을 착용했을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피팅이 더 내 얼굴에 잘 맞게끔 피팅을 할 수 있게 그런 피팅에 용이한 시트이고 그리고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네. 이 하쿠산 안경 제가 매장에 착용하고 이제 일하고 있으면 종종 저희 매장에 이제 손님 오셔가지고 착용하고 계신 안경은 어디 거냐 근데 이제 민망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요. 저희 매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하쿠산 가로수길 매장에 가시면 아마 스몰스콧 안경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반 제품을 한번 소개해봐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반의 세들러라는 모델인데요. 네.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있는
안경이고 이게 지금 좀 볼드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조금 더 얇은 버전이 출시했어요. 그것도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브라운 계열의 투명 시트 느낌이어서 그런지 네네. 뭔가 라이트한 느낌도 있고 저는 좋은데요 이런 네, 시트 컬러. 그리고 파리지앵스러운 쉐입의 안경인데 밸런스적으로는 조금 더 대중들이 쓰실 수 있도록 사이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이어서 착용하시기 괜찮으신 것 같고 저희가 권해드렸을 때 대부분 다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모델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딱 봤을 때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뭔지 바로 느꼈어요. 딱 그 대중성이라는 포인트. 맞아요. 이제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또 이 엔드피스가 조금 길게 빠져있다 보니까 맞아요. 얼굴형 전면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다양한 얼굴형을 가지신 고객분들이 네네. 다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안경이었어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짝 일자로 이렇게 맞아요, 빠진 느낌. 맞아요. 근데 시현 씨는 안경 진짜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다 잘 어울리세요. 이거 좀 잘 나가겠네. 그 다음에 네.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 네. 메탈 안경 하면 진짜 이거는 꼭 가져보고 싶다 하는 안경이 있어요. 아이반의 제일 상위 라인인 네. 텐 아이반이라는 아. 브랜드의 제품인데 메탈 안경이거든요. 앞에 있는 텐이 10개의 되게 수작업으로 정말 잘 작업되어 있는 파츠들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텐 아이반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제품들을 보면서 아 진짜 메탈 안경에 거의 끝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때요? 근데 워낙 또 잘 어울리셔가지고 메탈 프레임이 저는 메탈 프레임이 잘 안 어울려서 아 그래요? 전 써보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느낀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왠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메탈 안경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스스로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쓰신 거 볼까요?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라운드 쉐입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이런 게 안 어울릴 느낌이 한번 봐볼까요? 아니야 근데 교수님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 안경이야.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게 네. 텐 아이반이 네. 뭐 코받침도 그렇고 이 템플 끝쪽에 있는 팁도 그렇고 네네. 되게 담백하고 아, 엄청 절제되어 있는데 그 고급스러운 소재가 주는 그 네. 고급 미라고 해야 되나? 아 그건 있죠. 이거 너무 있어요. 아 그리고 확실히 이 메탈 프레임의 장점은 너무 가벼워서 진짜 가볍죠. 그게 너무 좋네. 맞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그냥 가볍기만 한 안경은 오히려 저는 불편하거든요. 되게 역동적인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네네. 바람이 많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그 불안감을 저한테 주기도 해요. 네. 근데 팁 부분에 좀 무게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네네. 뭐 팁 디테일도 있고 그래서 이 착용을 했을 때 안정감이 되게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메탈 안경을 좀 선호하는데 텐 아이반은 엄청나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아, 네.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도 저희 안경사 선생님들께서 손님분들이 응대할 때 보면 나이 있으신 분들부터 네. 조금 이런 메탈 안경류를 좋아하시는 젊은 층 분들께도 권해드렸을 때 다 감탄사를 딱 이렇게 연발하시는 그런 안경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한번 경험해보시기 되게 좋은 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JTO T-Man이라는 모델인데요. 신우씨 채널에서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좌우폭이 조금 넓고 네네. 하나폭이 좀 좁은 형태의 스퀘어 안경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의 또 대표 모델. 아, 저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고 거울로도 보고 있는데 네네. 원래 블랙 컬러의 이런 태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프레임의 안경을 또 자주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종진님이랑 이게 엄청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살짝 그 사다리꼴 느낌도 나잖아요. 네네. 이게 뭔가 포멀한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종진님이 또 한창 또 포멀한 느낌을 자주 입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또 선호하시기도 맞아요. 하니까 이거 한번 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같이 비교해서 네. 소개해 드릴 만한 제품들이 좀 있어요. 네네. 저희가 많이 언급해 드렸던 이 버디 옵티컬의 네네. 스탠포드 모델도 같은 맥락에 있는 안경이거든요. 네네. 신우 씨 쓰셨을 때도 되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팀에는 이 스탠포드에 비해서는 리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식적이어서 조금 더 화려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스탠포드는 조금 더 담백하거든요. 또 지금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쿠산 메가네의 데코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리벳 부분에 이제 날개 그 리벳이 네네. 되게 상징적이고 되게 멋있는 모델인데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안경은 진짜 작은 차이가 엄청 크니까 맞아요. 이 세 개 비교해가지고 본인 테이스트에 맞는 제품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일본의 이제 아야메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아야메 되게 뭐 메탈테도 있고 뿔테도 있고 다양한 안경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론칭해서 저희 매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네. 근데
신우 씨 딱 지금 쓰셨을 때 느낌이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엄청 가볍기도 하고 네. 지금 저는 종진님이 쓰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실버 컬러나 이런 네네. 것에서 오는 그 모던함도 있고 네네.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많이 나는 브랜드 같아요. 이 맞아요. 펜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야메 브랜드도 딱 보고 이 브랜드는 되게 많은 사랑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사실 이제 요즘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고 유럽 브랜드들도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예산대에 되게 경쟁력을 갖춘 여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브랜드에서 또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되게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많이 보이지 않았던 쉐입들 네네. 그런 쉐입들도 많이 있어서 네. 아야메라는 브랜드 저는 되게 기대되고 또 이 하이브리지 안경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요거 메탈 안경 말고 해도 뿔테 중에도 이렇게 하이브리지 안경이 있거든요. 네. 동그란 형태 그 제품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냥 네네. 딱 보시면 이거 되게 매력적이구나 라고 느끼실 만한 안경이에요. 만듦새도 되게 좋고 맞아요. 저는 매력을 느끼긴 했어요. 아까 봤을 때 네. 저는 신우 씨가 사실 쓰셨던 이 네. 안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잘 어울리네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이라고 하죠?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제가 즐겨 착용하고 있는 가메만넨의 131이라는 모델도 브릿지가 조금 길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경 렌즈 안에 제 눈이 딱 정위치하거든요. 이 모델도 그래요. 제가 딱 썼을 때 되게 밸런스 있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안경입니다. 아야메 안경 중에 하나를 딱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안경을 고를 것 같아요. 아... 이사님, 저 이 안경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 저희 지금 이태원 네네 회복 그거 사서 10% 할인 야무지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상품권 10% 할인? 안 넘어가네요. 아 근데 저는 이 안경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요 이사님. 잘 어울려요. 이사님 저는 이 안경 신호가 쓰면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생소하신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아콘이라는 네.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그 디타 브랜드 아시죠? 네네. 그 디타 브랜드 디렉터가 나와서 론칭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네. 구조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른 색깔을 가졌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포지션이에요. 네. 거의 이제 뭐 100만 원대 혹은 90만 원대 이런 정도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 정도 브랜드를 소비하셨던 어떤 고객분들께 권해드렸을 때도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딱 느꼈던 게 한마디가 그냥 럭셔리하다. 럭셔리하죠. 네. 네.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브랜드 중 하나가 자크마리마즈잖아요. 네네. 그 브랜드도 워낙 럭셔리함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포지션이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고 디테일을 봤을 때 와 디테일이 멋있죠. 진짜 멋있다. 네. 그리고 네. 팁 부분의 디테일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템플 쪽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멋있고 이 가격대가 납득이 가는 네. 그런 퀄리티고 그런 안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이 한남동 네. 살고 싶지만 어쨌든 저희는 먼 곳에 있잖아요. 네 맞죠. 한남동 저희는 한껏 멋부리고 사실 오는 동네잖아요. 네. 이 한남동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네. 왜 반팔 반바지에 그냥 슬리퍼에 편하게 동네를 네. 거니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담백하게 옷 입으시고 이런 안경 딱 포인트로 쓰셔도 네. 되게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약간 분해 날 것 같은데 분해 날 것 같아. 근데 밸런스도 다 좋아요. 사이즈도 사실 작은 안경들부터 큰 안경들까지 되게 다채롭게 있고 네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부티 많이 나네. 진짜 부가 좀 쌓여야 되는데 아니 이게 계속 봐도 뭐 일반적인 그냥 안경에서 볼 수 없는 디테일들이 많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어때요 이사님? 재벌 느낌 나죠? 아니 오늘 또 시계도 네. 멋있는 또 빈티지 가르티에 금장 제품에 금장 그러니까 또 안경을 그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멋지시네. 이사님 가져갈게요. 오케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안경을 고르기도 하지만 이사님께서 이런 안경도 한번 써보세요 하고 저한테 권해주시는 안경도 있어요. 근데 아코니 모델 중에서는 네네. 이 무태 안경을 저희 이사님께서는 되게 극찬하시더라고요. 저도 딱 써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종진님이 좋은 제품들만 모아서 소개를 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신우 씨 채널에 이렇게 나와서 안경이라는 재활을 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 이 이태원 상권이 되게 큰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회복 상품권을 네, 이렇게 발행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서울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중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만 원을 구매하실 때 애초에 10%를 할인받으셔서 45만 원의 그 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처에서는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네네. 저희 매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합리적으로 제품 소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안경이라는 카테고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까르띠에 아이웨어의 트렁크쇼를 저희가 곧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셔서 되게 다양한 까르띠에의 정말 럭셔리한 아이웨어들을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 가을에 이 콘텐츠 해봤고요. 겨울이나 또 내년 봄이나 여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